이번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원래 검찰 개혁이라는 게 이제 뭐 검찰의 그전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그리고 뭐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이제 수사를 하는 게 이제 검찰 개혁의 진정한 요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재인표 검찰 개혁은 그것과 전혀 맞지 않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국회의원 어떤 여당 국회의원 한 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날선 비판을 많이 했던 이유는 그분이 이제 국민의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면은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를 좀 하시면 좋은데 특정 세력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한다. 이제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분이 또 나이도 젊은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재선, 삼선 뭐 하고 그러려면 조금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 비판을 한 것이지 뭐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애정 있는 비판이었고요. 오늘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어렵게 시간을 내서 와주신 뭐 김필성 변호사님이나 서민 교수님이나 전부 다 후보자 검증과 관련된 내용을 답변하고 문답하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조수진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후보자의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아니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다든지 아니면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어떤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금 서민 교수님이 노사모 활동을 했느냐, 칼럼을 왜 쓰느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한 어떤 질문들만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적어도 후보자 검증 인사청문회에 적절한 맞는 그런 질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오늘 서민 교수님께 물어본 것은요, 그 김오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부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문재인표 검찰개혁에 대해서 일반적인 눈높이는 어떨까 이것 때문에 여쭤봤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문재인표 검찰개혁이라는 주장이 2019년 가을 조국 사태로부터 굉장히 이상한 것이다 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물어봤다. 네. 그리고 누구나 질의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